치킨윙과 슬라이스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건강하게 예뻐지자 로즈앤비와 함께하는 1분 레슨 마소라 프로입니다.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립 끝을 타겟 라인으로 너무 길게 보내려고 하시다 보니 제 팔과 옆구리가 지금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이게 지금 치킨윙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손의 위치에서 클럽 헤드가 지금 열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슬라이스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물론 다운 블로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로테이션과 릴리즈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구질이 좋게 나올 수 있는데요. 제가 오른손으로 이제 왼팔을 잡아서 그 보조 역할을 함으로써 팔꿈치 중심으로 위는 제가 오른손으로 강제적으로 잡고 이 밑으로는 자유자재로 클럽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.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연습 스윙을 하셔도 좋고 공을 몇 개 쳐보셔도 많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팔과 옆구리가 떨어지지 않게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것이